자, 그래서 비교 워크북입니다. 벌써 여기까지 갔나? 비교군데? 이 앞에 다 풀이했지? 네. 자, 그래서 원급, 비교급, 최상급 비교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원급 비교하면 as 원급 뭐 뭐만큼 높은 as high as 하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근데 not이 들어가면 not as high as 해도 되고 not so high as 해도 된다는 거, not이 들어가면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 뭐 이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원급 비교로 내용을 비교급 할 수 있다 했습니다. not이 들어가는 경우 뭐 그녀는 나만큼 키가 크지 않다, 내가 더 크다. She isn't so tall as me. I am taller than her.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급, 뭐 비교급은 뭐 I am taller than you, 내가 너보다 키가 더 커,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뭐 비교급에서 뭐 특이한 거 있나? 그 다음에 최상급 표현, 최상급은 더를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 그 다음에 아 원급하고 비교급의 공통점은 둘, 두 명, 두 개 또는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할 때 쓴다. 하지만 최상급은 셋 이상 비교에 사용되고. 그래서 뭐 그녀가 키가 가장 크다. She is the tallest. 한 다음에 in my class 라든지 of my friends 라든지 of 복수명사, in 단수명사 뭐 이런 얘기들 쭉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급에서 뭐 as tall as가 뭐 not so tall as 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샘이랑 브라이언이랑 키가 비슷하면 as Brian is. 원래는 as가 접속사기 때문에 Brian is 해야 되지만 is는 흔히 생략할 수 있다. 오케이. Sam은 Brian만큼 키가 크지 않으면 as tall as Brian 또는 Sam is not so tall as Brian. not이 있을 때는 첫 번째 as 대신에 so를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샘이 브라이언만큼 키가 크지 않으면 똑같은 얘기를 브라이언으로 시작하면 브라이언 is taller than Sam 하고 내용상 같은 의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급이죠. 빛은 소리보다 더 빠르다 하고 싶으면 sound is, light is faster than sound is. So faster. Okay. 그 다음에 뭐 최상급 표현은 더를 좋아한다는 거. 그 다음에 of 복수 in 단수. of 누구누구 둘 중에서 in 어디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Okay. 그래서 제니퍼는 나의 발에서 가장 예쁜 소녀면 prettiest girl where에 대한 대답 in my class. Limiter. 잠시만요. 소켓스 훨씬 5종 세트네요. Okay, much even still far a lot이고요. 그 다음에 뭐 so라든지 very 같은 녀석들은 so taller야, so tall이야. So tall이죠. Very tall. 얘들 뒤에는 비교죠, 비교. 비교해서 so na very 같은 거. 뭐 such도 마찬가지고. such a tall girl 이런 식으로. so very such 같은 거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원급이 와야 된다. 됐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의 여자친구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인다 라는 표현은 He looks much younger than his girlfriend. 됐습니까? much younger가 훨씬 더 어린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었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as 원급 as 그래서 뭐 SF 있었죠. SF 네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라는 표현은 as soon as you can 이고요. 시제에 따라서 can이 아니고 could일 수도 있습니다. can이나 could, as soon as you can.
Hand in your homework. Hand your homework in. 너의 뭐 숙제를 제출해라. As soon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이런 표현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했냐. You can이나 뭐 여기는 상황에 따라서 뭐 you일 수도 있고 he일 수도 있고 I일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인데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으면 you can이나 you could나 he can이나 he could를 한 단어 뭐로 바꿀 수 있다? 한 단어 뭐?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As soon as possible를 줄여서 A.S.A.P 해서 ASAP 이라고 한다 했죠. Come home ASAP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집으로 오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배수사를 이용한 비교는 뭐 러시아가 인도보다 두 배 더 크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씁니다. 그래서 두 배 더 넓은 이란 표현이 뭐였더라? Twice larger, bigger 이렇게 하면 된다 했죠. Twice larger. 그 다음에 배수사를 이용할 때는 여기에 뭘 써도 되고 비교급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원급을 써도 된다 했습니다. Twice as large as를 써도 된다 했어요. Twice as large as. Russia is twice larger than 뭐 India. Russia is twice as large as India. 이런 식으로 두 배만큼 크다, 두 배 더 크다. 그래서 twice as large as는 두 배만큼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twice larger 하면 두 배 더 크다라는 이런 표현이 된다라고 배수사 비교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as soon as you can, 뭐 as soon as he could 이런 것들은 as soon as possible로 바꿨을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이 있죠. 여기 보면 배웠던 단어 보이고 있죠? 이거 이 친구 어떻게 읽고? Briefly. Briefly의 뜻은? 아, 그럼 explain은 실직이네요? 아, 그럼 try는 어떡하죠? 딱 봐도 무슨 시예요, briefly? 어찌 시죠? Okay. 한번 읽어볼까요? 이 친구는 그러면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Brief.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Briefing. Briefing이 뭔가를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어떤 회의 같은 데서 브리프, 지금부터 브리핑, 뭐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건 간단히 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뭐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브리핑이 있단 말은 브리프가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간략한 형용사로서는 브리프의 뜻은 간략한이고요. 동사로서는 간략히 설명하다. 그러니까 브리프 자체의 뜻이 explain something briefly의 뜻이란 말이야. explain something briefly. 뭔가를 briefly하게 explain 해주다. 됐습니까? 그래서 briefly 간단하게 라는 부사입니다. 뭐 중3부터 시작해서 슬슬 만나기 시작할 단어고요. 고등학교 때 특히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man tries to explain it as briefly as he can 해서 그 남자가 try 뒤에 to 두고 왔으니까 시험삼아야 애쓰다야. 오케이. 노력하다라는 뜻이죠. 애쓰다 노력하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근데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as briefly as he can. 그가 할 수 있는 한 간단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The man tries to explain it as briefly as he can. 해도 되고 and tries to explain it as briefly as possible. He can 이렇게 possible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twice as large as로 설명했습니다. twice as large as 두 배만큼 큰 뭐 해석상 배수사 다음에 원급 배우면 두 배 twice as large as 두 배만큼 큰 이라고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을 twice larger than으로 바꾸면 두 배 더 큰 인데요.
결국 두 배만큼 크니나 두 배 더 크니나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죠. 그러니까 그래서 twice as large as나 twice larger than으로 표현할 수 있다. My room is twice as large as yours. 내 방이 이 방 두 배 크기야 이런 표현. 보통 이제 그 지인이가 지우한테 내 방이 너보다 더 커 할 때 두 배 더 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또는 누나가 승빈한테 내 방이 더 크지롱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가방이 너의 가방 가방과 비교했을 때 세 배만큼 크다, 세 배 더 크다 이런 표현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가방이 너의 가방의 세 배만큼 크다, 만큼 크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고? This bag is three times as big as your bag. 뭐 백 쓰기 귀찮으면 yours 해도 상관없겠는데요. 뭐 백을 썼습니다. 근데 똑같은 표현이 뭐다? This bag is three times bigger than your bag. 그래서 배수사가 나왔을 때는 원급으로 하나, 비교급으로 하나, 결국 두 배만큼 크니나 두 배 더 크니나 전달하는 내용은 똑같아진다라는 게 배수사 비교에서 얘기했던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less hot야, less hot이야? less hot이었죠. 그래서 오늘 좀 점점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데 말복도 지나고 어제 말복이었죠. 말복도 지나고 점점 가을이 되면 오늘이 어제보다 덜 덥다 이런 표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오늘이 today가 yesterday보다 덜 덥다라는 표현은 today is less hot than yesterday. Today is less hot than yesterday. Yesterday was hotter than today. 맞죠? 그렇죠? Yesterday was hotter. 어제가 어땠다? 더 더웠다. 같은 얘기 하는 거죠. 오늘이 어제보다 덜 덥다. 어제가 오늘보다 덜 더웠다. Today is less hot than yesterday. Yesterday was hotter than today. 됐습니까? 그래서 뭐보다 덜인데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less hotter 같은 거 써놓고 맞냐 틀렸냐라는 것도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Less hot, less cold 이렇게 원급이 와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 이거는 꼭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다라기보다 이거 뭐 따져보면 당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꿈 했던 거 뭐 today is less hot than yesterday 는 today isn't so hot as yesterday. 자, 해석해보자. 오늘이 어제보다 덜 덥다. 오늘은 어제만큼 덥지는 않다. 결국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꼭 이제 less plus less를 사용한 이걸 보고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뭐라고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했느냐면 얘를 보고는 뭐 열등 비교라고 하신다 했어요. 문법 용어는 열등 비교. 그래서 뭐 열등 비교 마치 수학 공식처럼 뭐 today is less hot than yesterday 하고 today isn't as hot as yesterday 같다고 했는데 뭐 꼭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yesterday로 해서 뭐 not을 안 넣고 싶은데 똑같은 얘기 이거를 가지고 이게 지금 비교는 비교죠. 비교급 표현이죠. 열등 비교긴 하지만 than이 들어갔으니까 꼭 not을 안 넣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yesterday was hotter than today 이렇게 해도 같은 표현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여배우가 남자 배우보다 인기가 좀 덜하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 actress is less popular than the actor. less popular 덜 인기 있는 이란 뜻이죠. less popular than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배우가 남자 배우만큼 인기 있진 않다 하니까 as를 읽어보겠습니다. The actress is not as popular as the actor. is not as popular as 만큼 인기가 있진 않다. 뭐 이거 똑같은 표현을 the actor로 하면 the actor is more popular than the actress. 또 같은 표현이죠. the actor로 시작했을 때는 more popular가 중간에 들어가게 되겠다. The actor is more popular than the actress. The actress is less popular than the actor. The actress is not so popular as the actor.
자, 지금 보다시피 비교 표현에서 문법적으로 많이 출제될 수 있는 건 다음 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걸 골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특히 이제 학년이 높아져서 중3쯤 되면 이제 거의 이제 3학년 때 나오는 비교 표현은 뭐 어떤 교재 이번 과에 예를 들어서 뭐 8과의 주요 문법이 비교다. 그쵸? 그러면 8과면 중3의 8과면 다 끝난 거네. 아, 7과까지 밖에 없을 수 있는데. 그래, 7과 문법이 그래, 비교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비교라는 문법이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특히나 다음 중 같은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걸 골라라는 문제는 많이 출제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비교급 앤드 비교급입니다. 뭐 요즘 날씨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설명을 이어보면 It's getting cooler and cooler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기본 형태는 It's getting cool이었습니다. It's getting cool. It's getting cool. 뭐 It is cool도 기본 표현이고요. It's cool 하면 그래프 3개 그리겠죠. It's cool은 이런 느낌이고 It's getting cool은 이런 느낌이고 It's getting cooler and cooler는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뭐 서늘하다, 서늘해진다, 점점 더 서늘해지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느낌이라 했었고요. 됐습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이거 전부 다 갓 1, 2, 3, 4, 5 중에서 뭡니까? 이거 전부 다 이 형식이죠.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get의 뜻이 많은데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어떤 상태가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get 대신 쓸 수 있는 게 become, turn, grow, go 같은 거 있다 했어요. go 뒤에 어떤 시가 와도 어떤 상태로 변해간다라는 뜻입니다. It is going hot 하면 점점 더워지고 있는 중이다. It is getting hot 하고 같은 뜻. 어쨌든 뭐 get이나 turn 뒤에 어떤 시 오는 거. 자, 그 다음에 더비입니다. 더비. 더는 원래 비교 표현에서 무슨 급을 좋아해요? 최상급을 좋아하죠. 그러면 더 뒤에 비교급이 왔다는 건 정상적인 문법은 아니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더비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요. 더비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두 번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the higher we go, the colder it is getting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추워진다. 예, 그래서 얘는 여기 주어 동사는 뭐 내용상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닐 때는 뭐 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The less, the better. 됐습니까? 이게 현대 모던 아트의 모토라 했죠. The less, the better. 어떨수록 어떻다? 더 적을수록 더 좋다. 장식적인 요소를 더 줄일수록 더 선과면, 단순한 선과면, simple line과 simple 어떤 face로 surface로 표현되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 더 좋다 뭐 이런 게 모던 아트의 모토라 했고요. 그게 the less, the better 이런 표현이라 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올 수 있다면 원래는 여기에다 뭘 쓰는 게 정상이야? 접속사 쓰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문법적으로 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표현을 무슨적 표현이라 했다? 관용적 표현이라 했죠. 접속사를 쓰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마무리했었냐? 이 표현은 if 블라블라 어쩌고 저쩌고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the higher we go, the colder it is. 위리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추워진다는 표현은 if we go higher, it is colder, it is getting colder 하고 같은 뜻이죠. 만약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 누가 뭐 한다면 뭐뭐 하게 될 거다라는 표현이나 뭐 할수록 뭐 한다라는 표현이나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더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오케이. 자, 일단 뭐 It is getting cooler and cooler. 점점 더 서늘해진다. 라는. 오케이. 그래서 내 영어가, 그쵸? 우리 학원 선생님 만난 이후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영어 실력이 급격하게 향상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English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됐습니까? Better는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는지 한번 살짝 짚고 가면 되겠죠. Better는 형용사,
Good. 부사? Well, 여기서는 good의 비교급으로 쓰였겠죠. Gooder and gooder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1도 아니고 그런 거 없다는 얘기는 Weller and weller 이런 거 없습니다. 라는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더비 더 비교급한 상태가 될수록 더 비교급한 상태가 된다.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해진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 약해진다. 뭐 자연의 섭리죠.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 older he grows, the weaker he becom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older he grows. 여기에 grow는 자라다는 뜻으로 온 게 아니고 뭐 grows 대신에 뭐 써도 돼요. The older he gets 해도 되죠. The older he becomes 해도 되죠. The older he turns 해도 되죠. Y는 X의 그래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비동사 대신 사용된 그 녀석입니다. The older he grows, the weaker he becomes. Okay. 그래서 뭐 이거는 if보다는 when이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when으로 똑같은 표현이 가능한데 같은 표현은 when he grows 접속사 when 썼고요. 아까는 접속사 if가 기본인데 내용에 따라서는 when이 더 오를 때도 있죠. When he grows The older he grows, the weaker he becomes. 같은 표현은 when he grows 구경하러 오셨죠. 관광객들이시죠. 투어리스트들이시죠. When he grows older He becomes weaker 하고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그가 나이가 더 늘어갈 때 뭐 when보다는 as가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도 들고요. 뭐 어쨌든 뭐 상관없죠. As he grows older, he becomes weaker 하고 같은 표현이 자 비교급이 앞으로 날아갑니다. 야 니들 앞으로 보낼 거야. when이나 as가 없어지는 과정을 잘 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주어 동사 두 번 나오려면 원칙적으로 무법적으로 접속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when이나 as 같은 것들이 if 뭐 경우에 따라서 if 같은 것들이 어울리기 때문에 접속사 if, when, as, 뭐 while 이런 것들을 있었는데 얘들이 사라지면서 the older he grows, the weaker he becomes. 뒤에 있던 비교급들이 더를 달고 앞으로 가면서 접속사가 사라집니다. The older he grows, the weaker he becomes. 됐습니까? 오케이, 그게 더비다. 그 다음에 one of the 뭐 최상 one of the tallest girl이야 girls야 그렇죠. 여기에 복수명사 와야 된다는 거. 굳이 최상급이 없더라도 one of my friends 해야 되는 그 문법을 쓸데없이 또 얘기하고 있고요. one of the book이냐 one of the books냐 one of the money냐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 one of the books 하듯이 one of the tallest girls 뭐 지인 is one of the tallest girls in my class. 그렇죠? 그렇죠? 반에서 거의 뭐 제일 키 큰 편 아니에요? 아닙니까? 모르겠다. 안 재봤다. 보면 애들 전부 다 정수리 보이잖아 이렇게. 어? 아닌가? 자,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이거 어차피 지금까지 했던 거 안에 다 녹아 있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해서 최상급 표현할 수 있는데 그는 가장 키가 크다 우리 반에서.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 없다. 아무도 그 사람만큼 키 큰 사람 없다. 뭐 이런 표현들. 그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 than any other, 비교급 than any other, 비교급 than 단순 뭐라고요? 처음부터 해주세요. than any other 단수명사 됐습니까? He is taller than any other boys 하면 안된다고요. He is taller than any other boy in my class. 그 남자가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크다는 표현. He is the tallest in my class에서 no one is as tall as him. No one is taller than him. 그 다음에 he is taller than any other boy in my class. 이런 식으로 같은 표현할 수 있다. OK.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원어부도 뭐 저쪽 왔습니다. 그래서 베티는 내가 아는 뒤로 가 있겠네. 가장 성공한 사람들 중 한 명이다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one of the most successful 뭐 사람들 오면 되겠네. 그 다음에 that I know 관계사자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뒤로 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킨 문장 가볼까요? Betty is one of the most successful people that I know. 복수명사라 했으니까 person의 복수형 people. 그 다음에 뭐 요거 생략됩니까? that 생략됩니까? 오케이. 그렇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얘 만약에 베티 여자니까 뭐 이거 안만 길어봤자 댐 되겠죠. 이 자리에 원래 댐인데 댐이 있으면 좀비라고 때려잡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략할 수 있죠. 뭐래 애들이 목적격 관계사 아닙니까? 베티 생략 가능하죠? 뭐 생략이 안 돼요? Betty is one of the most successful people I know. 됐습니까? Who 됩니까? 네. Okay, 2% 되죠. 그쵸? Whom 됩니까? 2% 되죠. 원래는 쓰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죠. 왜 그렇죠? 보이죠? 최상급 선행사의 명사가 최상급의 수식을 받으면 특별하기 때문에 the only, the very, the first, the best, all 같은 것들이 something 이런 것들이 anything 이런 것들이 선행사 자리에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that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억나십니까? 응? the very, the only 생각 안 나세요? He is the very, that is the very book that I have been looking for. 내가 찾던 그 책이야. 저게 바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급이나 비교급 이용해서 최상급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표현. Evan is the strongest boy in the class. 반에서 힘이 제일 세대죠. 그런데 예를 가지고 Evan은 더 힘이 세다. 그 어떤 다른 남자보다. 남자들이 아니고요. 남자보다. 그래서 여기서 형태 조심할 건 요 녀석의 형태를 조심하라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주어 두 개가 나옵니다. 부정주어 원급 비교나 그 다음에 부정주어 비교급 비교를 이렇게 뭐 설명하면 의미로 바꿔 설명하면 그 누구도 누구누구보다 더 에반보다 더 힘이 세진 않다라는 표현이나 그 누구도 에반만큼 힘 세지는 않다라는 표현이나 전부 다 에반의 힘이 가장 세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형태는 최상급이 아니지만 내용은 최상급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본 문장 에반이 반에서 가장 힘이 센 남자입니다 라는 표현은 뭐였는데 에반 is the strongest boy in the class. 그렇죠. 우리 최상급 표현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상급 앞에 더도 있고요. 그 다음에 in 플러스 단수명사에서 어디 어디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표현을 비교급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Evan is stronger than any other boy in the class. 그래서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됐습니까? 절대로 any other boys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누구도 그 반에 있는 뒤에 보냈네요. 어떤 식으로 그 반에 있는 그 누구도 에반보다 더 힘 세진 않다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죠. 그 반에 있는 그 누구도 에반보다 더 힘이 세지 않다라는 표현은 No other boy in the class is stronger than Evan. 이나 뭐나 똑같다. In the class is as strong as Evan. 이나 같은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의미가 총 몇 개 나왔냐면 다섯 개 나왔죠. 원래 최상급 더 스트롱기스트 보이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아 네 개네 미안 됐습니까? 네 개니까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이제 less를 써서 그렇죠
less strong을 써도 같은 표현도 가능합니다. less strong 하면 덜 힘센이죠. 그렇죠? 그러면 에반은 에반을 시작 에반하고 그다음에 에반을 주어로 해서 less strong을 쓰면 같은 표현 모두 탄생이 가능하냐? 에반 is less strong. 에반이 힘이 덜 세대죠. 그렇죠? 누구보다 less strong 덜 힘이 세다. 덜 힘이 세다. 거꾸로. 아, 미안합니다. 이거 노더보이 해야 되겠네요. 그 어떤 사람 덜 힘센 사람은 없다. 덜 힘센 사람은 없다. 덜 힘센 사람. 아, 그러면 덜 힘센 사람이 없다. 덜 힘 에반보다 덜 힘센 사람은 없다. 더 에반보다 덜 힘센 사람이 없다. 에반보다 덜 힘센 사람이 없다. 에반보다 덜 힘센 사람이 없다. 레반이 제일 약한 거네. 그러면 다시 에반으로 돌려놓고요. 좀 복잡해요. 에반은 less strong than no other boy. 이러면 되겠네. Evan is less strong. Evan이 덜 힘세다. 누구보다? 아무 이 세상에 없는 그 어떤 존재보다 덜 힘세다. 아닌데 less Evan도 안 되네. 뭐 하나 있었는데. 덜 힘센 사람. 덜 힘세. 누가 덜 힘? 그러니까 Evan이 힘이 제일 세면 Evan이 힘세기로 최고야. 여기다가 less strong을 넣었어. Evan 덜 힘센. 에반 도림세. 누구보다? 그 어떤 다른. 아, 여기다 난만 넣으면 되겠네. 그럼 에반 isn't less strong than no other boys in the class. 이렇게 하면 같은 얘기가 되네요. 에반은 덜 힘세지 않다. 누구보다? 그 어떤 다른 애들보다. 이렇게 하면 결국 같은 얘기가 되네요. 됐습니까? 아, 참, 여긴 no order가 아니고. 이거 넣어야 되겠네. Less isn't Evan isn't less strong than all other boys. Evan은 다른 그 어떤 모든 아이들보다 덜 힘세지 않다. 결국 힘이 제일 세다. 또 같은 표현이 되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최상급 표현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었냐? 뭘 잘해야 된다? 문법을 적용한 해석을 잘 하셔야지. 이것도 최상급. 결국은 뭐 해석해봤더니 해석하고 나서 곰곰이 따져봤더니 이것도 에반이 힘이 제일 세다고 얘기하는 거 맞네 라고 생각하실 줄 알아야 된다 였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 한꺼번에 얘기하겠대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은 뭐겠다? As strong as he 해도 되고 him 해도 되고 he를 썼을 때는 여기에 she is 봤으니까 저 he is가 생략된 거다. 그래서 그녀의 strong한 면이나 그의 strong한 면이나 비슷하다. 둘이 비슷하게 힘이 세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은 완성시키면 이건 뭐야? 뭐 중1시험 문제야? Chris smart as you. Chris는 너만큼 똑똑하진 않아.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뭐가 가능하다? Chris가 덜 똑똑하다고 해도 되죠. 그래서 같은 표현 1번 Chris is less smart than you. less smart가 왔을 때는 이것도 비교급이기 때문에 as가 아니고 뭔 you than you. 그래서 you are smarter than Chris 같은 표현들이다. 그 다음에 뭐 그의 요리 실력과 아내의 요리 실력이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he cooks as well as his wife. as와 as 사이에는 무슨 급이 와야 된다? 원급이 와야지. 아이고 비교급이 와서는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can't run as fast as you. 나는 뭐 할 수가 없다? 달릴 수가 없다. 어찌? 너만큼 빠르게. 난 너만큼 빨리 뛸 순 없어. 됐습니까? 그럼 you로 같은 표현이 가능하죠? You can run faster than me. 자, 잘 생각해봐. 난 너만큼 빨리 못 뛴대. 그럼 네가 나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국어야, 국어. You can run faster than me. I can't run as fast as you는 앞에 가는 애가 하는 말이 지금 I can't run as fast as you는 앞에 가는 애가 하는 얘기야. 뒤에서 가는 애가 이러면서 하는 얘기야. 이러면서 됐습니까? 나 못 쫓아가겠어 이 말이잖아. 좀 천천히 좀 가. 야, 여기는 not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as fast as you는 so fast as you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I can't run so fast as you. Okay, 그 다음에 부산 is not as large as 서울의 뜻은 부산은 서울만큼 크지는 않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not so large as죠. 그러면 부산을 시작으로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부산 is smaller than 서울 또는 부산 is less large than 서울. 또 서울을 주어로 하면 서울 is larger than 부산. 됐습니까? 원급 비교에서 선생님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뭘 훈련시키고 있어? 같은 의미 다른 표현 방법. 됐습니까? 이제 중3 때는 그걸 하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 방법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this sofa is as cheap as that one. 이 소파는 저것만큼 싸다. 됐습니까? 둘이 가격이 비슷하게 비싸지 않고 저렴한 가격이다. 칼질하랍니다. 누가? 비교 대상 브라이언보다 어떻다? 더 어리다. 그래서 민수 is younger than 브라이언. 영어의 스펠링 이런 것들은 중1, 2 때 다 떼셔야 되는 거겠죠? 민수 is younger than 브라이언. 그쵸? 그 다음에 이것이 저것보다 더 작다. This is smaller than that. 만약에 이것이 저것보다 더 작다가 아니고 이것이 저것보다 더 적다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다라는 말하고 적다라는 표현은 그 분명히 다른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2-1을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것보다 더 크기가 작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This is smaller than that인데 이것이 저것보다 양이 더 적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smaller를 쓰면 안 되죠. 됐습니까? 얘는 사이즈에 대한 얘기고 스몰이나 빅이나 라지는 사이즈에 대한 얘기고 얘는 양의 어마운트에 대한 얘기죠. 어마운트. 그 다음에 이 도구가 저것보다 더 유용하다라는 표현이죠. 이 도구가 저것보다 더 유용하다. Tool is more useful than that one. 그래서 useful 같은 녀석들은 useful러 이런 거 없죠. More useful이죠. More useful than that one. Okay, 그러면 저 도구는 이 도구보다 덜 쓸모가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쵸? 저 도구는 이 도구보다 쓸모가 덜하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죠? 그러면 that tool로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that tool 가지고 똑같은 표현하면 that tool is less useful than this one. 저건 이것보다 덜 쓸모 있어. 이게 더 쓸모 있어. 됐습니까? 뭐 이외에도 뭐
less를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 참 less가 아니고 not을 쓰고 원급 that to isn't as useful as this one. 저것은 이것만큼 쓸모가 있진 않아. 다 같은 얘기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돌아가서 이것이 저것보다 더 양이 적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is is 자, 양이 적은 애 원급은 뭐예요? little이죠. 그럼 little의 비교급. 그래서 this is less than that. 선 양이 더 적다는 얘기입니다. This is less than that. 됐습니까? little less 그렇죠. least 최소의란 뜻이었죠. least. L-E-A-S-T. 그런데 그나저나 at least가 뭐였더라? At least. At least. 그렇죠. 적어도 최소한. At least 다음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옵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나옵니까? 적어도 나는 이거 하나는 남았네. 적어도 나 최소한 나는 그렇죠. 최소한 나는 뭐는 할 수 있었네. 모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at least 뒤에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least는 list 단어의 뜻은 부정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최소한이니까. 하지만 at least 이렇게 되면 뜻이 최소한은 적어도는 이런 뜻이니까 뭐 매우 불행한 일이 생겼지만 적어도 이런 희망은 남아있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at least 뒤에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at least의 반대말은 뭐였더라? 'at least'니까 반대말은 왠지 'least'의 반대말을 쓰면 될 것 같지 않냐? 'at most', at most. 'at least'는 적어도 최소한이니까 희망적입니다. 그럼 반대말은 뭐다? 'at most죠. at most의 뜻은 뭘까요, 그러면? at most. 최대로 생각해봐도 가장 좋은 거를 생각해봤자 이런 뜻입니다. at most. 기껏해야 나는 하루 종일 뭔가 뭐 농장에 가서 뭐 과일 따는 걸 했다. 딸기 따는 걸 했다. 근데 at most 난 다섯 알이다. 기껏해야 다섯 알이다. 그래서 어떻다? at most 뒤엔 어떻다? 부정적이죠. 됐습니까? most는 느낌이 긍정적으로 보여요. 최대한이니까. 근데 at most 하면 기껏해야 라는 뜻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little 나온 김에 little의 3단 변신이 뭔지도 얘기했고요. little less least 했고 list가 들어가 있는 표현 중에 주의해야 될 것도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4번 알맞은 형태로 순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1번 승빈아 완성 지키면 오케이. the trip was the worst experience ever. 뜻은 그러면 해석은 뭘까? 오케이. 그래서 그 여행은 최악의 경험이었다. 지금껏 그 여행은 지금껏 최악의 경험이었어. The trip was the worst experience ever. 여행 가갖고 이제 친구들이랑 삼겹살 구워 먹겠다고. 그쵸? 가스 들어있는 거 통을 탁 열었더니 드라이버가 탁 들어있죠. 그쵸? 버스. 그런 짤 못 봤어요? 전동 드라이버가 가스레인지 들어있어야 되는데 엄마 이거 뭐야 이거 가스레인지 어디 갔어? 그거 드라이버 통이 없어갖고 그거 넣어놨는데 그거 들고 갔나? 드라이버로 막 계속하면 마찰열로
고기가 익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나저나 전동 드릴이면 충전해서 쓸 수도 있겠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완성시켜 볼까요? She's the best singer in my country. 그렇죠. 여기에선 in my country가 뭔가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급 표현? 최상급.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가수이다. 그래서 she의 이름은 누구예요? 아이유다.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아이유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아, 60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미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또 뭔가 키를 잡고 있네. 완성시키면 Jenny is the smartest student of the three. 그래서 three 뒤에 생략된 말이 아시죠? 그래서 Jenny is the smartest student of the three. 뒤에 생략된 말은 of the three students겠죠. 오케이. 그래서 세 명의 학생 중에서 제니가 가장 똑똑한 학생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 됐습니까? 오케이. 가장 똑똑하다는 거에 기준이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시험 점수가 높으면 그런 건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as soon as you can, as soon as possible. 됐습니까? can 대신에 시제에 따라서 could가 와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twice larger than 또는 twice as large a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준비됐죠? 오케이. 이번 문장 완성시키면 three times as big as your room. 오케이. 해석하면 내 방이 세 배만큼 더 크다. 너의 방과 비교했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완성해 볼까요? 2번 Would you come to the school as soon as possible? 그래서 너는 뭐 해줄 수 있겠니? 학교로 와줄 수 있겠니? 가능한 빨리. 학교에 가능한 빨리 뭐 하러 와줄 수 공부하러 와줄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죠. 이거 학교에 공부하러 가능한 빨리 와줄 수 있다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뭘 보고 할 수 있는데. 오케이. 학교에 공부하러 가능한 빨리 와줄 수 있겠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요? Would you come to school as soon as possible? 하면 되겠죠.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여기 더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죠. 오케이. 잠자로 침대로 가는 건? Go to bed죠. 학교하러 공부하는 건? 공부하러 학교 가는 건 go to school이죠. 그때는 관사를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원래 용도대로 쓰니까 여기 지금 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볼일 때문에 다른 일로 최대한 빨리 공부 말고 다른 일로 최대한 빨리 학교에 와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한다는 거 더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그런 것들이 있다. 됐습니까? 중1 때 했던 내용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책이 저 책과 비교했을 때 두 배만큼 두껍대요. 됐습니까? 완성된 문장 twice as thick as that book. 뭐 자꾸 북을 자꾸 써. that one. this book is twice as thick as that one. 됐습니까? 그러면 어느 게 더 두꺼운 거지? this가 두꺼운 거야? that이 두꺼운 거야? 둘도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저 책의 두 배만큼 두꺼우면 그렇죠. 둘 다 똑같이 두꺼운 거죠. 아니요. 그럼 this가 thicker야? that이 thicker야? 당연하지. 이 책이 저 책이 두 배만큼 두껍다는데 뭐 그렇게 한참 걸리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대요?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바르게 고쳐서 1번 읽으면 Could you read out loud as clearly as you can? 여기는 왜 so clearly as 하면 안 됩니까?
헤이, 낫도 없고 내 안에 낫 있다. 네버라든지 뭐 하들리라든지 퓨라든지 리틀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보이죠? 해석하면 승빈아 뭐라고 되겠다? 뭐? Read out. 소리 내서 읽는 거겠지. 뭐 이렇게 뭐 대단한 뜻이겠냐? Could you read out loud as clearly as you can? 뜻은? 너가 발음한 맑게? 맑게? 또 봐. 오케이. 명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난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한 명확하게 소리 큰 소리로 소리 내서 읽어줄 수 있겠니? Clear, 맑은 이란 뜻도 있지만 있습니까? 수업 설명하다 선생님이 뭐 수업 막 하다가 Are you clear? 샤워했냐? 이거 묻는 거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내 말 알아듣겠니?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e walked with the kid. 아 참. Am I clear? 라고 묻겠죠. Are you following me? 고요. 내 말 알아듣겠니는 Am I clear? 오케이. 나 샤워했는 거 같냐고 묻는 거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내 말 알아듣겠냐? 내 말이 명확하냐?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발음에 고쳐서 읽으랍니다. 가볼까요? He walked with the kid.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여기 이 문법 주소가 아니죠. 얘는 뭐냐?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하는 문법이죠. 하고 싶은 얘기가 그가 걸었는데 아이랑 함께 걸었대요. 근데 어떻게 걸었냐? 그가 할 수 있는 한 느리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possible에 밑줄 긋고 쳐다봤으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we could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천천히 우리는 그 아이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We walked with the kid as slowly as we could. 됐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바르게 고쳐서 읽어달랍니다. This bridge is four times as long as that one. 해도 되고 This bridge is four times that one. 그렇죠. 그래서 1번 옵션은 as long as 하든지 2번 옵션은 four times longer than that one을 하든지 됐습니까? 배수사 원급 비교나 배수사 비교급 비교나 똑같다. 선생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배만큼 해도 되고 네 배 더 라고 해도 어차피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겠니? 됐습니까? 칼질 알아요? 누가? 샌드라는 비교 대상 나랑 비교했을 때 몸무게가 두 배 더 나간다. 됐습니까? 어머 샌드라 숙녀가 같은데 됐습니까? 그래서 샌드라 weighs weighs twice. 그다음에 칸이 이러니까 as much as I weigh. weigh의 뜻이 뭐죠? 무게가 얼마 나가다라는 특이한 뜻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내 몸무게가 45kg면 I weigh 45kg 한다 했어요. 됐습니까? Sandra weighs twice as much as I weigh. 그 다음에 여기 weigh는 이렇게 괄호 하면 되겠죠. Sandra weighs twice as much as me 해도 되겠죠. 오케이. 자, weigh가 동사죠? 뜻이 이러니까? 명사형은 뭐죠? 그렇죠. weight죠. 무게란 뜻이죠. 우리 weight training,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누가 보통 많이 합니까? weight training. 운동선수 중에 누가 weight training 많이 합니까?
보면은 시합 전에 이렇게 뭐야 저울 위에 올라가서 체중 재는 거 이렇게 본 적 없어요? 스포츠 중계 보다 보면 시합 하기 전에 몸무게 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통과했으니까 니들 이제 시합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태권도? 복싱? 그래 그럼 격투기들이 격투기들 그렇죠 격투기 종목은 왜 몸무게를 재고 나서 시합을 하게 하는 걸까요? 체급이 100kg 나가는 애하고 나가는 애하고 30kg 나가는 애하고 둘이 붙여가지고 뭐 정정당당하다고 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시합 전까지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죠 그런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선생님이 중3 되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조금씩 하죠 쓸데없는 게 아니고 상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이런 내용들이 다 읽기에 나오는데 이 사람 뭐 권투한다는 얘기하는데 갑자기 뭐 몸무게는 왜 재는 거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 사과는 저것보다 3배 더 크다 완성할 준비됐죠? 칸수를 부과하니 완성시키면 times as that one this apple is 3 times as big 그래서 이거 다른 거 as big as를 딴 걸로 써도 된다는 건 아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가능한 한 일찍 일어났대요 칸수를 부하 아 일찍 떠났대요 그래서 칸수를 부하하니 left I left as early as I could left가 과거니까 can 하는 순간 틀리겠죠 as early as possible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please come back home as soon as possible 뻔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제발 집으로 오랍니다 가능한 빨리 됐습니까? 문장의 종류 무슨 문? 명령문이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Please come back home as soon as you can 명령문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you한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없던 you가 나타나고 시제가 현재니까 can He studied English as hard as he could 그는 영어를 그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공부했다 같은 표현 He studied English as hard as possibl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무슨 급 비교라고요 이걸 아니 무슨 비교라고요 이걸 보고 그렇죠 열등 비교 해석은 누구누구보다 덜 뭐뭐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이 아 어제는 오늘보다 덜 추웠다 하래죠 어제는 오늘보다 덜 추웠다 완성시키면 less cold than today yesterday was less cold than today 오케이 그 다음에 니폰은 오케이 완성시켜 봅시다 일단 2번 your cell phone is less new than mine 그럼 승빈아 네. 누구께 쌔삐란 말이야? Your cell phone is less new than mine 그렇죠 내게 더 새거다 내건 아이폰 14고 니꺼는 11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내게 더 새삐지롱 Your cell phone is less new than mine My cell phone 같은 말 My cell phone My cell phone is My cell phone is 마이셀폰이 is newer N-E-W-E-R newer than yours 마이셀폰이 is newer 마이셀폰이 is mine is newer than yours less new의 반대말은 뭐다? newer 예, yeah, new, newer, newest
뉴이스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예. 그렇잖아. 됐습니까? 가장 세피세피 하대요, 애들이. 뜨뜨뜨. 가장 최신에. 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은 뭐 완성시켜볼까요? This spaghetti is less tasty than that one. 아이고. 그러면 어느 게 더 맛있단 말이야? That spaghetti is more tastier 또는 more tasty 해도 되고요. Tastier than this one. 저게 더 맛있어. 이건 덜 맛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 할 만만 써라. 뭐 이게 원급 낫이 들어가 있는 원급을 열등 비교로 바꾸겠죠. 그래서 Tim is not as tall as Jeff. 해석은 팀은 제프만큼 키 크지는 않다. 됐습니까? 그러면 제프를 주어로 하면 Jeff is taller than Tim. Tim is less tall than Jeff. Tim은 Jeff보다 덜 크다. Tim is less tall than Jeff. Tim은 Jeff보다 덜 크다. Jeff가 더 크다. 내용 파악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두 사람 중에서 제프를 고르세요 하면 키가 더 큰 애를 골라야지. 키가 더 작은 애를 제프라고 고르면 안 되겠죠. 팀이 덜 크다 그랬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test is not as easy as you think. 그 해석은 이 시험이 만큼 쉽지는 않다. 뭐만큼?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시험은 네 생각만큼 쉽진 않대. 됐습니까? 그러면 같은 표현은 is less easy than you think. 해석하면 이 시험은 덜 쉽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시험은 네 생각보다 덜 쉽대. 됐습니까? 꼭 이것만 답일 수는 없고요. 여기 칸이 두 개니까 this test is more difficult than you think도 또 똑같은 뜻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easy의 반대말이 뭐니까? difficult니까 less easy의 반대말은 more difficult도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getting hotter and hotter. 그 다음에 the less the better. 됐습니까? 뭐 돈에 있어서는 어때요? 돈에 있어서는 더 more, the better죠. 그렇죠. 그래서 돈은 어떨수록 어때? 그렇죠. 그렇죠. The better, the more, the better.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 알맞은 걸 골라보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1번 완성시키면 The better the weather is, the happier I feel. 해석하면 더 좋을수록 나는 더 기분이 행복하다. 그렇잖아. 됐습니까? 좀 이따가 같은 표현을 as로 해보자 하겠죠. 됐습니까? when이든 as든 뭐. 그 다음에 they felt more tired and went straight to sleep. 오케이. 이런 표현 재밌죠. went straight to sleep. went straight to sleep이 뭔 뜻일까? 바로 자러 갔다. 바로 뻗어버렸다. 바로 잠들어버렸다. 그래서 they felt more and more tired. 그들은 점점 더 피로를 느꼈으며 바로 자러 갔습니다. They felt and they went. went up and they가 생각됐겠죠. 오케이. 그들은 점점 더 피로를 느꼈으며 바로 뻗어 자버렸다 라는 표현 한번 읽어볼까요? Felt more and more tired and went straight to sleep. went straight. 오케이. 그 다음에 뭐 3번 완성시키면 animals are in danger. 해석하면 많을수록 많은 동물들이
그렇죠. 점점 더 많은 동물들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 More and more animals are in danger. More and more animals are in danger. 점점 멸종 위기에 직면하는 동물들의 개체수가 많아지고 있다. 종이 많아지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2번하고 3번은 비교급 앤드 비교급이죠. 피로해지는 정도가 이렇게 피로해지고요. 또 위험에 처한 동물들의 양이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했고요. 얘만 더비더비죠. 오케이. 그래서 지인이 아까 있으니까 이번 승빈아, 에즈로 시작해서 같은 문장. 너를 왜 넣나 거기에? 어? 비교급 앞에 더 쓰는 게 정상이야? 근데 더비더비에서만 봐준다고. 그래서 as the weather is better, when the weather is better, I feel happier. 됐습니까? 날씨가 더 좋을 때 나는 더 행복함을 느낀다.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하 는 것이, 대학에 입학하 는 것이, 이런 식으로 어려워지고 있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harder and harder to enter the university. It's becoming harder and harder. 아니던데. 오케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population이 요즘 그쵸? population이 급격하게 decrease 안 되죠? population의 급격한 decrease 때문에 it's becoming easier and easier to enter the university죠? 그쵸? population이 뭘 것 같아요? 유명세다. decrease는 increase의 반대말이죠. increase는 뭔데? 증가하다. decrease는 population의 decrease 때문에 그래서 it's becoming easier and easier to enter the university래요. 그쵸? 맞잖아. 그치? 어, population의 decrease 때문에 it's becoming easier and easier to enter the university. it's becoming easier and easier to enter the university는 대학 들어가는 게 점점 더 쉬워지고 있는 중이래죠. 그래서 population의 decrease 때문에 경쟁. 그렇지. 인구. population 인구입니다. 인구. popular 하고 관계가 있죠. popular 인기 있는. 근데 population은 인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날씨가 더 따뜻해질수록 나는 기분이 더 좋다. 그래서 더 warmer the weather is, the better I feel. 오케이. As the weather is warmer, I feel the better. I feel bett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뭔가 틀렸는데를 바르게 고치라 했는데요. 오케이. 일단 쭉쭉은 넘어갔네. 근데 얘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어보겠음. 니 준비됐죠? 그래서 it was one of the worst movies ever made in Korea. 그래서 그것은 최악의 영화들 중 하나였다. movies는 movies인데 어떤 한국에서 지금껏 만들어졌던.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뭔가 생략됐죠? 이 was one of the worst movies ever made in Korea. 이 made는 몇 번째 녀석이에요?
당연히 끊어 읽기 표시했고 해석성 지금껏 한국에서 만들어졌던 이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녀석이죠. 그래서 ever 하고 movies 원래는 뭐 ever 없다 쳐고 뭐 made 하고 movies 사이에 생겼던 말은 which 여기 쳐다봤죠. 그래서 뭐 which had been ever made in Korea. 그래서 대과거에서 과거 시점까지 만들어졌던 영화 중에서 최악의 영화였었다. 뭐 he was one of the worst presidents ever elected in Korea. 뭐 이래도 되겠죠. 왜 뭔 일 났나? 됐습니까?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됐습니까? 그 사람 성 얘기 안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즘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죠? 그쵸.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Okay, it was one of the worst movies ever made in Korea. 그 다음에 얘도 어딘가 틀렸다네요. 뭐 Okay, actually she's ES 붙여야 되겠죠. She's one of the greatest actresses in the world.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여배우들 중 한 명이다. 됐습니까? 이걸 근데 왜 자꾸 이 문법에다가 one of the 최상급이라고는 왜 하고 one of니까 one of the books 해야 되는 규칙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달라.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킨 문장은 오케이. 끝까지 큰 소리로 해주세요. 뭐라고요? Hard as diamond. No other stone is as hard as diamonds. 잠깐만요. 뭐 얘를 갑자기 불러오는 이유는 다 있겠죠. 뭐 알죠? 모릅니까? 모릅니까?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귀찮아가지고 모르고 싶다. 뭘 또 모르고 싶어? 알아야지 똥개야. 노 속 노 뭐 칸수 볼까? 노 아타 노 어더 스톤 이즈 에즈 하드 에즈 다이아몬드 됐습니까? 자 근데 궁금한 게 이거 노 어더 스톤 이즈 소 하드 에즈 다이아몬드 될까 안 될까? 그렇죠. 당연히 되죠. 안 될 일이 없죠. 됐습니까? 노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더라? 나대니 Not any other stone is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같은 얘기를 슬슬 해볼까요? 일단 요거까지 컨트롤 C 할 수 있죠.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고 그 다음 뭐 할까? No other stone. 자 지금은 그 어떤 다른 돌도 다이아몬드만큼 단단하진 않다 이러고 있죠. 그쵸? 왜냐 하면 원급 비겼었으니까. 같은 표현이 is harder than diamonds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어떤 다른 돌도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하진 않다가 됐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다이아몬드 R 해야 되겠죠? 다이아몬드니까 뭐 스톤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 보여. 다이아몬드 are the hardest 뭐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래 Diamonds are the hardest of all of the ston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이아몬드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어떤 수학 공식처럼 나는 외웠었다 얘기했던 거
일단 그 수학 공식, 일단 그 수학 공식이 뭐예요? 뭐 웅얼웅얼 거리지 말고 말을 해봐. 그래서 그러면 R Diamonds are harder than any other stone. 됐습니까?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순명사. 아 진짜. 그래서 내가 외웠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순명사. 어? 그래서 그 공식이 뭐라고? 단순 명사인데 무슨 스톤즈야 스톤즈는. 됐습니까? 같은 의미를 몇 문장이 전달하고 있다? 오케이 뭐 하나 슬쩍 더 넣어볼까? 뭐 일단 이거 이걸로 시작해보자. 아니 이건 이건 아니고 써놓고 해석해보자. 그 어떤 다른 돌도 다이아몬드만큼 단단하지는 않다. 그렇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한테 비슷하게나마 비벼볼 만한 애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완성시켜 보라는데 그렇죠. 아이고 또 귀찮게 됐네. 일단 완성된 문장은 No boy in his class handsome than Evan. 아 그놈의 Evan 되게 나오네. 뭐 이것저것 다 잘하는 애인가 보네. Class is more handsome than 됐습니까? 그러면 컨트롤 C 일단 컨트롤 V 한 다음에 No boy in his class is as handsome as Evan 하고 나서 이제는 Evan is most Okay. 그 에반에서 그 모든 다른 남자아이들보다 다 비교했을 때 가장 잘생겼다. 핸섬 이상했었네. 그 다음에 또 자 이번 거는 네가 해봐. 공식은 뭐예요? 공식은 뭐다? 공식을 얘기해 보라고 일단. 아 방금 했는데 이거 생각 안 나면 어떡하지? 공식이 뭐라고요? 뭐 아야 아는. 그 생각 안 나면 뭐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지. 뭐. 첫 글자 생각 안 나. 그래서 뭐? 에바리즈 뭘 했어? 앤? 애니 어더? 너 보이니? 뭔 소리야? 다음번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치. Evan is more handsome than any other boy in his class. Evan is 그 어떤 다른 남자아이보다 더 잘생겼다. 같은 문장 네 개 줘.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반에 어떤 소녀도 에이미만큼 예쁘지도 않다. 다 같이 완성시켜볼까요? No girl in the class is 만큼 보이죠? As pretty as Amy. 오케이. 좀 이따가 에이미로 시작하는데 더가 없는 버전 하나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것은 세 개의 다른 그림보다 더 크다. This is 그렇죠. This is bigger than any other painting in the world. 뭐? 됐죠? This is bigger than any other painting in the wor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에이미로 시작하는데 도가 없는 버전. 에이미 is more pretty than any other 다음 뭐라고? girl in the class. 이런 식으로 틀릴 수도 있구나. 그렇죠? 아, 맞았어요. 무슨 more pretty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어?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왜 틀린다? 중 1, 2 때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pretty, prettier, prettiest를 몰라가지고 틀리는 거죠 이거. More pretty 같은 소리 하고 있네? Amy is prettier than any other girl in the class. 됐습니까? 오케이. 뭐 수학이랑 영어의 문법이랑 뭐가 비슷하다고요? 수학이랑 영어 문법이랑 어떤 면이 비슷하다고요? 자연사별. 그래서 뭐? 어떻다고요? 위계적이라고요. 위계적이라고요. 어? 이전 거 모르면 다음 거 힘들다고요. 어? 승민이 수학 잘하고 있지? 아. 그치? 잘하는 건 아니고. 그럭저럭? 네.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This is the most difficult problem in the book.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다, 그 책에서. 오케이, 그래서 같은 표현. No problem in the book is as difficult as this. 그 다음에 he is the best man in my company. 그가 어떤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나의 회사에서 no other man in my company is prettier than he, him. 오케이.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인데 승빈아 he로 시작하는데 더 없는 거. Ben spelling M A N 아니야? 아니. 아 그래. He is bigger than any other man in my country. 그는 나의 회사에서 그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바쁘다. 가장 바쁘다. 그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바쁘면 가장 바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답니다. 시험 예정. 그래서 지금까지 비교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우는 비교는 지금까지의 비교 표현들 1학년 때 배웠던 거, 2학년 때 배웠던 거,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거를 다 총망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얘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두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건 다 알아야 돼. 뭐 월등 비교가 뭔지 원급 비교가 뭔지 배수사 비교가 뭔지 두 배만큼 더 크다 두 배 더 크다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누가 누구보다 덜 키가 크면 누구는 누구만큼 키 큰 게 아닌 거고. 됐습니까? 열등 비교는 낫이 들어가 있는 원급 비교하고 같다라는 거 방금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얘기를 다른 걸로 하는 것 중에 특히 최상급 표현 다양한 것들 할 때 최상급 표현 중에 외워야 할 공식이 뭐라고요? 아, 직업도 제 애기어다니 예.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2학기 때 큰 시험 문제를 비중을 차지하는 과정법 이어서 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법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여러분을 많이 괴롭히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지금 기초를 단단히 잡아야 되셔야 되겠고요. Focus 74, 145페이지입니다. Page number 145쪽. 여기 맞죠? 오케이, 문제풀이 할 차례인 거 맞죠, 여기? 네. 자, 그래서 IVC 가정법만 얘기했는데 IVC 가정법도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로 나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 니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설명, 일단 IVC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에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뭐 하기를? 현재 뭐 하기를. 동사 생긴 거 과거지만 현재 뭐뭐이길 현재 바란다. 또는 뭐 여기 낫이 들어있다면 현재 아니기를 바란다.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I wish I were a bird 이런 표현이 있죠. I wish I were a bird. 내가 뭐이기를 바란다? 새이기를 바란다. Then I can fly to you. 그러면 너한테 can이 아니고 could 해야 되겠죠. Then I could fly to you. 너에게 현재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점점점.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형태적으로 I wish 한 다음에 had plus pp가 동사 부분 또는 would have pp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라는데 과거에 뭐뭐 했었기를 현재 바란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문제 풀면서 설명했던 것들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뜻이 같도록 알맞은 말을 하라고 해주는 건 이거는 가정법과 직설법을 왔다 갔다 할 줄 아느냐 됐습니까? 그래서 I wish I owned a video recorder. 요새 비디오 레코더 같은 거 필요해요? 왜 필요 없는데? 그렇죠. 휴대폰으로 디지털 카메라도 하고 MP3 플레이어도 하고 비디오 레코더도 다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저기 일본 회사들이 그렇죠. 망해가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캐논 뭐 니콘 뭐 이런 회사들. 옛날 취미가 사진이었는데. 오케이. 그래서 언제 바란다? 언제 소유하기를? 현재 소유하기를. 자, 이게 다 없어. I owned a video recorder의 뜻이 뭐니? 비디오 녹화 장비를 소유했었다라고 과거의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 들어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현재 소유하기를 현재 바란다는데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나는 기분이 좋다 슬프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언제 유감이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 I'm sorry that I don't own a video recorder. 여기는 didn't가 하지 않는 게 key가 되는 겁니다. I'm sorry that I don't have a video recorder. I wish I had a video recorder. I wish I don't have I'm sorry I don't have a video recorder. 여기 전부 다 I'm sorry만 보이네. 그렇죠? I'm sorry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 I? 그렇죠. regret이었죠. regret은 동사라 했습니다. 후회하다란 동사라 했습니다. I regret I don't own a video recorder. 여기서 이제 핵심되는 문법은 I wish 가정법 과거다.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다. I wish 가정법 과거니까 직설법 현재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안 갖고 있다라는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점이 유감스럽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wish I had known the truth about Emma. 그래서 내가 언제 소망한다? 현재 소망한다. 언제 알기를? 언제 알기를 현재 소망한대? 과거에 알고 있었기를 지금 바란다. 뭐에 대한 무엇을? 에마에 대한 진실을. 나 에마에 대한 진실을 과거에 알고 있었기를 바란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IVC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래서 같은 표현 하고 싶으면 I didn't know the truth about Emma. 그래서 나는 언제 유감이다? 이제 와서 후회된다. 언제 몰랐던 게? 됐습니까? Emma에 대한 진실을 과거에 몰랐던 게 I am sorry하다. I was sorry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I wished가 아니니까. I wish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까지 1번, 2번은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를 직설법 현재나 직설법 과거로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I'm sorry I didn't study hard in my school days. 내가 언제 유감인, 언제 후회한다? 언제 공부 안 해서? 과거에 열심히 나의 학창 시절 때란 뜻이겠죠. In my school days는 내 학창 시절 때 열심히 공부 안 했던 것을 이제 와서 어느 시점, 어느 시제, 현재 시제에 후회한다. I'm sorry I didn't study hard in my school days. 그러면 언제 소망한다? 현재 소망하죠. 언제 열심히 공부했기를? 과거에 열심히 공부했기를. 그래서 문법은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를 완성시키면 I had studied harder in my school days. Had studied, had plus pp. I wish I had studied hard in my school days. Okay. 다음에 I'm sorry I don't have a lot of time to travel the world. 그래서 to travel the world는 명형부 또는 사용하는 방법 여섯 가지 중에서 뭐? 형용사용법이죠. 너무 뻔하죠? Time to do. 그래서 내가 언제 유감스럽다? 언제 충분한 시간이 없대요? 그렇죠. 현재 시간이 없는 점이 현재 유감이다. 뭐 할? 타임은 타임인데 어떤? 세계 여행할 많은 시간,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짜증난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 제목 I wish, I wish 과정법 과거니까 아 과거 완료인가요? Don't have인데. 예. 그래서 완성된 문장 I had a lot of time to travel the world. I wish I had a lot of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하는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형태를 쓰고 해석한 다음에 얘들은 지금 가정법이니까 직설법으로 바꿔서 생각해보자 인거 아시죠? 아닌데요 쌤. 그래서 1번 그래서 I were good at drawing. I wish I were good at drawing. 그래서 언제 바란다? 언제 그림 잘 그리기를? 그림 잘 그리기를 현재 바라는데 나는 현재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I am not. 음식이야. I wish 가정법 과거라며. 어? 현재 사실이 아닌 걸 바란다네. 어? 오케이. 그래서 I am sorry I regret that I am not good at drawing. 내가 현재 유감이다. 현재 그림을 못 그려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완성시키면 He to his laptop last night. 여기에 그냥 brought 할 수도 있고 had brought 할 수도 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굳이 had brought 했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바란다? 그가 언제 가져왔기를? 과거에 어젯밤에 그의 노트북 컴퓨터를 가져왔으면 이라고 현재 생각해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안 가져온 게 참 그렇네.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 제목이 뭐니까? 뭐라고? Okay, 그래서 I am sorry that he didn't bring his laptop last night. 그래서 현재 후회된다. 그가 he didn't bring his laptop last night. 어젯밤에 안 가져왔던 게 참 아쉽네. 됐습니까? I wish he had brought his laptop last night.
그 다음에 얘는 좀 그런데? 뭐 일단 완성시켜 볼까요? I wish I met my new roommate. 그래서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만나기를? 현재 만나기를. 나의 새로운 방친구를 현재 만나기를 현재 바란다. 그래서 문법 제목? I wish란 말도 넣어야죠. I wish 과정법 과거 됐습니까? 그러면 I regret, I am sorry 같은 버전? I'm sorry that I don't meet 때는 또는 can't meet 뭐는 거 I can't meet my roommate, I don't meet 현재 안 만나서 그게 참 아쉽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ften하고 같은 F로 시작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라 했는데요 frequent frequent 또는 frequently 아 frequently겠네 여기서는 more frequently 그래서 frequently는 부사로서 어찌 자주 근데 혹시 이런 거 얼마 전에 보지 않았냐? 어. fluent 또는 뭐 fluently 이런 거 만나봤죠? fluently는 뭐였더라? 유창하게 됐습니까? frequent 그러면 이제 과학 수업 하다 보면 뭐 과학 수업 하다 보면 뭐 F는 MA 이거 말고 F는 MA 이건 뭐 공식이지? 아직 안 배웠나 이런 거? 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 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런 거 배웠잖아. 배웠어. 뭐 힘은 뭐의 원인이 되는 거죠? 운동 변화의 원인이지. 가만히 있던 놈은 움직이거나 움직이던 놈이 멈추는 원인이 힘이죠. 그렇죠? 힘의 크기는 무거운 물건을 이게 질량이고요. 이게 가속도거든요. 그러면 무거운 물건의 속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데 그만큼 더 힘이 들잖아. 그러니까 뭐 10kg짜리를 드는 데 드는 힘이 많이 듭니까? 1kg짜리를 드는 데 힘이 많이 듭니까? 질량이 클수록 힘은 비례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속도를 천천히 변화시키는 게 힘듭니까?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게 힘듭니까?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게 예, 뭐 제로백이라고 들어봤어요? 자동차? 네. 제로백이 뭔데? 1초까지 최대 시속 아직 몰라요. 제로백이 뭘 것 같아? 최대 시속까지 올라가는 시간? 일단 제로백은 원래는 뭐 콩글리시이기 때문에 올바른 표현을 아는데 이거는 영어고 이건 한글이야 희한하지 그래서 콩글리시인데 어쨌든 뭘 것 같아 이게 100까지, 0에서 100까지 가는 시간 그래 어? 딱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g 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어? 이게 제로백이라고요 그럼 이거는 이 숫자가 클수록 힘 센 차야? 작을수록 힘 센 차야? 당연히 작을수록 힘 센 차지. 작을수록. 어? 와, 과학 성적 되게 잘 나오겠다. 어, 그래서 제로백은 뭐 2점 몇 초 때다, 뭐. EV6가 뭐 2점 몇 초 때라더라? 2점 뭐 8인가 뭐 이런 거 되는데. 이거 엄청나게 빠른 거죠. 타고 있으면 로켓 타고 있는 거 같은 거야, 막. 응? 째깍째깍 하고 나면 이제 100kg가 돼 있는 거야, 정지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힘이 생겨겠지, 이 속도가 빠를수록. 가속도는 5분의 뭐야? 가속도는 5분의 뭐예요? 가속도의 단위는? 어? 가속도가 뭔데 도대체? 속도의 변화잖아, 속도의 변화. 어, 뭐에 따른?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속도는 단위가, 이게 속도죠. 그쵸? 이게 속도죠.
아, 이건 너무 빠른 속도도 아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쓰는 건 이거죠. 오케이. 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갑자기. 그러면 프리퀀틀리가 빈번하게면, 그러면 이런 단어를 만나게 될 거야, 좀 있으면. 이거 어떻게 읽지? 프리퀀시는 무슨 뜻일까? 일단 무슨 품사일 것 같아, 이거. 그렇지, 딱 봐도 명사지. 그럼 무슨 뜻일까? 이거는? 주파수를 프리퀀시라고 그러죠. 그러면 프리퀀틀리가 빈번하겠는데 프리퀀시가 주파수가 왜 됐을까?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해요. 방문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수기, 좀 우리가 뭐 정수기 렌탈했다. 그러면 정수기를 관리하시는 분의 방문 주기가 있죠.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횟수 퍼 시간이네.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주기라고 하는데 얘는 주파수는 이거죠. 그렇죠? 주파수 단위는 뭐예요? 헤르츠죠. 1헤르츠는 1초당 한 번이란 뜻이죠. 다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안 배웠다고? 하하하하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알아두셔야죠.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인 거, 1학년 때 점수 따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이과가 아니고 문과라 해도 주기가 뭐고 주파수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frequency, frequently 이런 단어들도 다, 이거는 굳이 뭐 어느 지문에도 충분히 나오냐면 영어 지문에도 많이 나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픈에 대한 것들 프리퀀틀리로 살펴봤고요. 플루언틀리 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헷갈리지 마시라 했고요. 칼제라랍니다. 오케이. 누가? 오케이. 언제 그녀랑 더 자주 말할 수 있다면? 그렇죠. 현재 이런 말 써두는 게 좋겠죠. 문법 공부할 때는. 그래서 내가 바란다 현재 그녀와 더 잘 말할 수 있기를. 그래서 문법 제목 말하고 나서 문제 풀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말할 수 있으면 있어 이런 게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바란다,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 현재 아닌 걸 바랄 때 쓴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 could talk with her more often. I wish I could talk. 오케이. 그러면 I am sorry that I can't talk with her more often. 됐습니까? I am sorry. 현재 유감이다. I can't talk. 현재 말을 자주 못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우리가 언제 내가 현재 말하네요. 무엇을? 우리가 그때 파리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졌었더라면 이라고 현재 바란다.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의 문장 I wish we had more time in Paris than. I wish we had more time in Paris than. th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선 at that time이죠. 그 당시에 at that time을 시간의 화살표 위에 점 찍으면 현재 왼쪽이죠. at this time의 뜻은 뭐죠? at this time, at that time이 그때잖아. 그럼 at this time 해석은 이번에죠. 이번에 at this time은 점이 어디 찍히냐? 여기 찍히겠죠. 됐습니까? 이번엔 잘 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at this time은 무슨 시제? 미래 시제. 됐습니까? at that time은 과거 시제. 그때니까. 됐습니까? 뭔가 참 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this evening. I am going to meet her this evening. 입니까? I met her this evening. 일 것 같습니까? I am going to meet her this evening. 오늘 저녁 때 그녀를 만날 계획이다. This evening은 this evening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무슨 시제다? 미래다. 오늘 저녁 때 뭐 할 거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응? That night. That night. That night. That night. 그날 밤에겠지. 아.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대시고 이쪽은 this다. that은 과거를 주로 지칭할 때 쓰고 시간에서의 that과 this의 차이.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왜 저기 있나? 그 다음에 또 칼질을 합니다. 그는 아, 나는 바란다가 안 보이네요. 나는 바란다 그가 어제 그렇게나 많은 돈을 쓰지 않았다면 이라고. 그래서 I wish 그렇죠. 지금 여기에 then 하고 yesterday가 같은 말 같은 느낌이죠. last night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 spent so much money yesterday. I wish he hadn't spent. 또 spend 쓰고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잊지 마시고요. I wish he hadn't spent so much money yesterday. I am sorry. I am sorry that he. That he I'm sorry that he spent so much money yesterday. 난 유감이다. That he spent 그가 썼던 것이. 아, he didn't spend. 아, 여기 not이 있으니까 여기 not을 그대로 넣어주죠. 그렇죠? 여기 didn't spend 하고 싶으면 나는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인데 그가 과거에 안 써서 유감이래요. 지금 썼기를 바라는 거야? 안 썼기를 바라는 거야? 안 썼기를 바라는 거야. 나는 현재 바라는데 그가 대과거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안 썼기를 바란다잖아. 근데 그건 썼단 말이야. 그래서 I'm sorry that he spent. 난 유감이다. 그가 썼던 게 유감이라고요. 어? 네. 한글이다 한글.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이탈리아어를 말할 수 있기를. 그래서 I wish 가정법 현재죠. 됐습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I wish I could speak Italian. 'But I'm sorry I can't speak Italian. 그 다음에 그가 그 차를 언제 사지 않았기를 바란다? 과거에 안 샀으면 이라고 지금 바란다. 그래서 I wish 가정법 그래서 I wish he hadn't bought the car. 아. I am sorry he 승빈 I am sorry, sorry. he I'm sorry he bought the car. 됐습니까? I wish he hadn't bought the car. I'm sorry he bought the car. 사서 유감이다. 과거에 사서 유감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했어. 여기 했으니까 이제 가정법 74에서 75가 75 나와라. 아, 여기 있네. 다음 시간에 as if 가정법 설명과 그 다음 76, 뭐 77 이어지면 쭉 설명들 쭉 할 차례네요. 혼합 가정법.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들 하셨습니다.